안녕하세요. 넷플릭스 그리고 범인은 바로 너 팬 여러분, 추리파탈 박민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허당탐정단에 새롭게 합류한 국대허당 이승기입니다. 민영 씨는 저랑 이제 동갑이시잖아요. 그렇죠? 예. 맞아요. 동갑이라서 되게 반갑고 재밌었는데 기말하지 않겠습니다. 갑자기 진짜 무서웠던 거 알죠? 지금. 자, 빨리 문제 주시죠. 아, 너무 빡빡해 보신다. 아, 탐정님 저랑 이제 일 안 하실 거예요? 아니, 그러면... 그런 건 아니. 이게 우정이라는 표시가 없어가지고 사랑으로 대신했는데요. 이제 모든 탐정단이 우정으로 하나가 되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민영 씨의 감정일 수도 있는데요.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어요. 굉장히 저희 합류와 함께 되게 재밌고 늘 즐거워하다가 탐정사무소 만나요? 스포일러는 안 되지만 굉장히 이런 표정이 한번 나옵니다. 헉하는 아주 반전에 의해서.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저랑 자꾸 말을 안 하려고 입을 닫고 계신데 이번 범인은 바로는 시즌2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스포 요정이시네요. 이 두 개는 저의 감정이고요. 이거는 이제 다른 멤버들의 감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더 말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. 그 에피소드를 추경을 하면 폭탄 같은 느낌이고요.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이고요. 이거는 저의 그 다음 표정이었어요. 네, 아... 마지막 해. 네, 마지막.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네요. 네, 정확히. 감사합니다. 여러분. 아이고 좋은 거 많은데 뭐. 정말 두 손을 들고 버선발로 마중 나갔거든요. 너무 반가워서 푸쳐 핸즈업 하면서 하고 나갔는데 자세히 들여보지 못한 것을 후회 중입니다. 만족하시나요? 이걸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그렇지만 이번 범인은 바로 시즌2에선 뭐 이런 느낌이 정확한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.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 탐정. 기분 좋으시죠? 시원하게 웃으세요. 그래서 보고 감탄했어요. 와, 그리고 추리도 너무 잘하고 사실 민영 씨가 없었으면 우리 사건을 못 해결할 뻔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. 추리력에도 엄지척. 그리고 역시나 늘 봐도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팬심을 버릴 수가 없다. 저 잘 들여봤어요 하는 건데 여기에 속아 넘어갔어요. 자, 이모티콘으로 말해 어떠셨나요? 네, 혹시 저희들의 선택에 여러분들 놀라셨나요? 여러분들은 어떤 이모티콘을 선택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. 네, 범인은 바로 너 시즌2 재밌게 보시고 이모티콘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세요. 네, see you on 넷플릭스!